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산에 왔습니다. 지금 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막 산행을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고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동안 산타는 아빠하고 또 둘이 산행하면서 산이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지금 새벽에 일찍 내려와서 여기 산행지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또 신산행을 할 거고요. 산행하면서 돌. 저 산타는 아빠가 저 위에서 나한테 막 돌을 치고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 혼 좀 놔야 될 것 같은데. 돌이 바로 앞에 와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예, 한번 천천히, 다니면서 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스케이트 타네, 스케이트 타. 지금 산행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이동하면서 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가야 저거 산뜻밭이 있어. 근데 산뜻밭을 산뜻밭이니까. 삼떨이랑 브리미아 나무들. 타이밍 좋죠? 삼삼하니. 아까 처음에 올라오던 거기 중간쯤. 전 올라오다 보시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오른쪽 편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 산뜻밭 이제 섞여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나는 지금 참나무밭이요. 나무밭에 나와. 나엽성에서 안 나왔어, 이쪽에서는. 그래요, 알았어. 천천히 한번 찾아보자고. 네. 네, 지금 산타는 아빠하고 오늘도 같이 왔는데 지금 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7,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고산이 오니까 여기에 보면은 수정초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뭐 산행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난 산물은 없습니다. 이거는 수정초고요. 수정남풀은 가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수정초예요. 산적이 엄청나네, 엄청나. 신봤다. 오행. 오행, 오행.
네, 지금 여기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산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오행이에요. 오행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행짜리라도 한번 내도는 고산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도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데 약두기 너무 자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통이 너무 자라서 이거는 채취는 안 하고요. 이거는 묻어놓고 이 주변에서 지금 삶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신 봤습니다. 몇 구 됩니까? 3구짜리요. 야, 여기. 저도 3구짜리 하나 봤습니다. 지금.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채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취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야 되는데 참 이쁘네요. 약통은 작아도 상은 참 이뻐요. 고산삼들이 나왔네요. 오늘 첫 번째 삼이네요. 요 주변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이 나오는데 천천히 다니면서 꼼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행짜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행짜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내도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 아니라 가꾸네요. 하나가 잘라졌습니다. 하나가 잘렸고요. 좀 작네요. 내도는 좀 나와 있는데 약통이 너무 작아요. 이것도 그냥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서 삼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주변을 꼼꼼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만난 곳 이외에는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능선 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보이는 게 없네요. 어디 바닥 쪽에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3구대 켰다라는 데서 한 30m, 40m 내려왔어. 바닥에 있구나. 알았어요. 나 지금 능선 쪽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3구.
예. 지금 3구짜리 하나 또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딸이 천천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4행짜리가 올라와 있네요. 어린 삼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삼이죠. 이게 3구짜리입니다. 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고산에 와서 들이 다니고 있는데 삼이 어떨런가 모르겠네요. 아, 토질이 좋아요. 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삼은 이쁘네요. 뇌도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 삼은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채취를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을 더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군데 뇌도가 없어. 4군에. 4구. 4군에 4구. 봐봐. 뇌도가. 오, 3칸에. 눌렸나봐. 눈도 흔들려 주지. 오, 3크다. 여기 4행도 있다, 4행. 아유. 오, 큰 크네. 주변에 한번 찾아가야지 뭐. 삼 봤다. 아, 삼구. 삼구. 아, 나무에 눌려서 그냥 지나칠 뻔했네. 아, 삼구짜리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삼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것도 한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좋은 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좋은 삼이 안 보이네요. 좀 오래된, 나이 좀 먹은 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고산까지 올라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뇌도가 좀 나온 것 같으네요. 아, 약통은 좀, 아주 크지는 않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주변을 조금 더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때가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아휴. 뚫고 나가기도 힘드네요. 아유. 아이고, 좋다. 아, 이쁘네, 이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아유. 아, 아직 간식도 먹지 못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단팥빵을 하나 먹어볼까? 오늘 하루 동안 또 들여서 열심히 산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곳을 다 찾아봐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하산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산타는 아빠는 저 아래 계곡 쪽으로 옆으로 내려가면서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능선 쪽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섬을 보기는 많이 봤는데 여기 고산까지 와서 섬을 이 정도 봤으면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많이 봤지만은 뭐 아주 정말 좋은 섬은 만나지 못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둘이서 열심히 산행하면서 섬을 뭐 거의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도 산행 계획이 잡혀 있고요. 산타는 아빠하고 같이 산행하면서 또 내일도 심산행을 할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삶을 만날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산행하면서 또 삶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 고산까지 와서 둘이 정말 열심히 산행을 했는데 아주 좋은 삶을 만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긴 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또 둘이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는 아빠 같은 경우에 지금 구독자가 980명이에요 그래서 한 20분만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산타는 아빠도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또 둘이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산하면서 또 삶을 본다면 또 영상 켜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